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1학년도 6월 모평 가형 16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함수 hx를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함수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싶대요. 연속 조건을 만족시키고 싶다. 옳은 것을 있는 대로 한번 구해봐라. 자, 기억부터 한번 가볼까요? 일단 h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될것 같은데,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된 이런 함수에서는 우리가 연속이 아닐 것 같은 그 지점이 있죠. 바로 누구? 그 구간의 경계점인 x는 0에서의 연속성이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쵸? 왜냐면 x가 0보다 크면은 fx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속함수. x가 0보다 작았을 때는 gx도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속함수예요. 그쵸? 하지만 그 0에서의 경계점에서의 연속성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연속의 정의를 생각해본다면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hx의 극한값이 h0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져야 될 거고요.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x가 0보다 큰 쪽에서 왔을 때, 0보다 작은 쪽에 왔었을 때의 함수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0보다 큰 쪽에서 왔었을 때 우리 함수는 누가 될 거고, 이때는 f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았을 때는 gx가 될 거니까 극한의 우리 함수 다 선택해줄 수가 있겠죠. 그쵸? 하지만 fx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집어넣어. f0. 이 극한값 역시 g0으로 같아지게 될 것이고, 걔네들이 어떻게 돼야지 같아야 되는 거겠죠. 심지어 h0이란 값은 h에다 0 넣는 것은 f0이랑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 지금 세 개가 다 같다라는 얘기는 f0과 g0이 같아지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도 뭐다, 얘는 어렵지 않게 참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 상황에서는 극한을 다 따질 필요가 없겠죠.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여기서 연속이고 싶으면 0 갖다 집어넣어. 0 갖다 집어넣어. 그 값이 뭐 하면 돼? 걔네들이 같으면 돼. 이렇게 사실 단번에 풀이를 해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자, 니은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f'0과 g'0이 같으면, 자, f'0과 g'0이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h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냐? 즉 h'0이 존재하겠니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된 함수에서 이 구간의 경계점은 불명확하다 그랬죠. 여기서 연속인지도 혹은 미분 가능한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얘도 우리가 다른 풀이로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시험 상황에서 이렇게 갔을 거예요. 0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이 구간의 경계 0에서의 미분 계수값이 같아야 될 거고, x가 0보다 컸었을 때는 f'에다가 0 넣은 거, 그다음에 x가 0보다 작았을 때는 g를 미분한 함수에 0 넣은 게 같아야지 되는 거겠죠. 그쵸? 그게 같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hx는 0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왜? 음이분 계수와 자미분 계수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단번에 얘도 갈수 있는 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정석적인 풀이로 간다라고 한다면 h'0이라는 함수값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미분 계수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정의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다. 즉 음이분 계수를 얘기하고 있겠죠. 오케이. 음이분 계수는 hx 마이너스 h0 나누기 x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다. 좌미분 계수를 지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hx 마이너스 h0 나누기 x. 음이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가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h'0이 존재한다. 다시 얘기해서 hx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식이 지금 같은지를 따져주면 될 것인데, 실제로 x가 0보다 큰 쪽에서 왔었을 때 우리 아까 봤었죠. 그때는 hx 함수 누구 선택해 주기? 그때는 fx식을 선택해 주기. 맞죠? 그래서 그때 fx를 가지고 옵니다. 마찬가지죠. h0은 뭐랑 똑같았었다? 걔는 f0이랑 같았었고, 결국은 요런 식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f함수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고, 요 식의 의미는 뭐랑 똑같을 거다? 음이분 계수랑 좌미분 계수는 당연히 같겠죠? fx는 항상 미분 가능하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f'0. 실제로는 음이분 계수 이렇게 갈 건데, 얘는 f'0과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넘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떠가볼까? 이때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왔었을 때는 hx 함수를 누구를 택해줘야 된다? 그때는 gx를 택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 gx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h0은 지금 뭐였었어? 걔는 f0이었었어요. 그렇죠? f0이고 자 이렇게 식이 막 바꿔졌는데 우리가 기억에서 방금 확인하고 왔거든요. 이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f0과 g0이 뭐하다? 같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기억에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온 겁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얘는 무슨 식의 의미다? 얘는 g에서 0에서의 좌미분 계수가 될 거다. 라는 식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g 역시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해요. 0에서도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좌미분계수와 g'0 값은 같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온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무슨 힌트를 줬다? f'0과 g'0이 같아요 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같다라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싶었던 hx의 0에서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다라는 얘기랑 같기 때문에 h'0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괜찮네요. 그래서 니은도 어때? 참이야? 네, 실제로는 시험 상황에서는 너무 길잖아, 그쵸? 네, 요거 단번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논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은 f'0과 g'0 값이 0보다 작다면 그 얘기는 f'0과 g'0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얘가 양수, 음수 혹은 음수, 양수가 지금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hx는 x는 0에서 그 값을 갖느냐?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보면요. 이 함수는 0을 기준으로 함수가 달라요. 그쵸? 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0에서 실제로 연속일지는 모르겠지만 연속은 당연히 돼야겠지만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지는 알 수 있다 없다? 그것은 모른다란 얘기야. 아까처럼 이런 조건이 없는 이상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hx라는 함수가 x는 0에서 그 값을 갖느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있다라고 한다면 어렵게 느껴졌을 건데 실제로 그 값이라는 얘기는 정의를 항상 생각을 해보면 얘는 미분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의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였었던 거죠. 우리 이렇게 뾰족점, 대표적인 함수 뭐 y는 절대값 x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0에서 미분 가능합니까? 미분 가능 안 해요. 그렇죠? 하지만 0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얘는 0에서 극대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극대의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0을 포함한 어떤 구간에 대해서 굉장히 국소적인 구간에서 최대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극대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f'0, g'0, 걔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아까 이제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0에서 극대 값을 가질 때 이 점에서는 우리가 미분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 전에서 0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이때는 양수가 되고 이때는 음수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극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소값도요. 이런 점에서 지금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부호의 변화,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의 변화를 본다면 0보다 작았을 때는 지금 음수고 그 다음에 0보다 컸었을 때는 양수가 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극소를 갖는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S는 0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더라도 0을 기준으로 F'0과 G'0의 저 식의 의미를 다시 우리가 방금 니은에서 봤지만 걔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우리의 HS 함수의 입장에서는 F'0이라는 것은 사실은 H' 우미분 계수가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G'0이라는 것은 0에서의 좌미분 계수가 될 겁니다.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fx를 선택하고 0보다 작았을 때 gx를 선택했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으면 0에서 그 값을 갖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0을 기준으로 지금 부호의 변화가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맞죠? 혹은 음수양수가 된다면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잖아. 맞죠? 실제로 얘가 0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미분 가능할 수 있을지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0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고 우리는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뭐만 보면 된다? 이 0을 기준으로 그 근방에서의 부호의 변화.
프라임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양수였다가 음수 혹은 음수였다가 양수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0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요 개념이 이제 우리가 좀 잘 잡히지 않았었던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값을 판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점에서의 부근에서의 기울기의 변화, 도함수의 변화를 보면 된다.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지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할 필요는 없어요.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 값이 0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겠죠? 그래서 그 얘기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의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